8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그 사진 속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저한테 어떤 현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됐는데, 그렇게 된그 직접적인 동기는 1989년에 그 베를린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때 냉전 체제가 종식된다라는 어떤 인류사적인 커다란 전환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야 이제 그 냉전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냉전 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시대의 그 교육과 사회 분위기를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만은, 매우 경직된 어떤 것들을 이제 요구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체제가 와야 되면서, 아,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준 건데, 그러면서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그게 단순히 옛날 일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간직되어 있고, 그것이 뜻밖에도 요즘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흑백 사진을 그리면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사진 속의 인물들이나 또 사진 속의 그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이제 풀어내는 건데, 그 이야기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부터 그런 커다란 그 서사에서 제외된 개인의 아주 미시적인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대서사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좋아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나간 기억이나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정교하게 정리된 걸 이제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러한 어떤 그 역사라는 이렇게 성근 망으로 걸러지지 않는 그 아주 개인의 이야기들, 이런 게 훨씬 더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진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들 또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도 늘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때그때 그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개개인의 어떤 느낌이랄까, 그 당시의 진실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실은 눈에 상당히 그 정성을 들이거든요. 이제 눈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뷰파인더로 그 당시에 실존을 잡아낸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진술이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사이에 두고 제가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과 눈이 그 카메라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창하지만 하여튼 교감이랄까, 이렇게 되는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잡아낸 그러한 시선이 관람객들의 시선과 또 교환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월 3일부터 약 5개월간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에서 박수근과 조덕현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처음 박수근 미술관에서 박수근과 조덕현을 비교하는 전시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박수근 선생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구를 방문하고 나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멀지 않은 그 횡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살까지 이제 살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데, 그 양구의 그 박수근 선생님의 생가터 또그 주변을 돌다 보니까 제 유년 시절 생각이 아주 많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고장이니까. 그런데다가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박수근 선생님이 1914년생이신데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시더라고요. 태어나신 해가. 그리고 박수근 선생님이 1965년에 51세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보다 2년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한 거는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관한 추억이랄까, 또는 제가 어렸을 때그 유년 시절을 보낸 장소, 혹은 그것이 저의 어떤 작가적인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박수근 선생님의 생애와 그 작품이 이렇게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것들을 제가 박수근을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게 박수근 선생님을 닮았던 부분, 또는 박수근 선생님 세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또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 어떤 작업의 모습들, 이런 거를 비교하는 일이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한 변이 2m가 넘는 커다란 상자 속에 실물 크기보다 큰 이제 인물을 그려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 속의 인물은 박수근 선생님의 맏따님이신 박인숙 선생님을 모델로 했고, 또그 박인숙 선생님을 모델로 한 인물이 마주보고 있는 인물은 박수근 선생님의 생전의 모습과 박인숙 선생님, 그러니까 박수근 선생님 따님의 소녀 시절의 모습을 컴퓨터로 합성한 것을 초상처럼 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그두 개의 인물이 마주보고 있는 사이에서 양쪽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상상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진 작업의 경우는 박수근 선생님 그림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나목이 있습니다. 겨울나무, 이제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라고 그러죠. 고목은 이제 말라 죽은 나무를 말하는 거고, 나목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는 겨울나무를 말하는 건데, 박수근 선생님 그림에서 나목이 계속 중요한 소재로, 중요한 어떤 그 알레고리로 저는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몇년 전에 그 겨울나무에 끌려가지고 그것을 뭐 몇천 장 정도 사진으로 기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박수근 미술관 전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사진들을 꺼내보고, 아, 이것들이 같이 전시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사진 그림 같은 경우는 첫째로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는 일이겠죠. 그래서 사진을 고르는 일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캔버스에 옮겨 그리게 됩니다. 캔버스는 코팅이 되지 않은 그 면천으로 되어 있는 캔버스를 쓰고요. 거기에 연필 콘테하고 연필을 갖고 이제 아주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냥 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리고 완성이 되면 이제 그거를 평필로 물을 발라가지고 캔버스에 고착시키는 작업이 있고요. 캔버스에 고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특별한 어떤 그 재료를 갖고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팅하게 되면 이제 캔버스가 이제 완전히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 보호가 되죠. 보호가 된 그림을 어떨 때는 그냥 회화처럼 캔버스만 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자라든가 혹은 다른 그 물체들하고 연결해서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흑백으로 사물을 그리지만 그려진 결과를 보고 관람객들이 거기서 색감을 느낀다는, 색을 느낀다는 그 반응을 들을 때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나중에 제 그림에 이제 잔상을 갖고 오셔서 그때 왜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그린 그 그림이 어딨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 번도 브라운 톤으로 그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흑백이지만 그런 색감이라든가 혹은 칼라로 그린 것보다 더 풍부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수근 선생님에 대해서 그 작가인 저조차도 상식적으로밖에 이해를 하지 않고 작가적인 부분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접근해 가면서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을 조금씩 알았듯이 많은 분들이 전시를 보시고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혹은 저로 인해서 작품 세계에 더 깊은 분을 이해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